선생님, 인터넷 가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인터넷 없이 살아온 그대를 누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기네 잘난 얘기만 떠들어대니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얼굴이 나서줘야겠군. 객관적으로 한 방, 경제적으로 또 한 방! 나 100메가가 당신의 통신 상황을 치유해드립니다. 100메가와 상담했더니 전체적으로 그 좋은 기운이 옵니다. 딴지일보 사이트 배너 속 호방한 미소를 클릭하시라.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92회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것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김보엽 기자가 한겨레에 디지털 전체를 책임지는 에디터가 됐어요. 지금 50이 다 돼서 겨우 한 자리 차지했어요. 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디지털 에디터, 에디터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제. 에디터 김. 에디 김. 에디 김. 자, 이 주제는 그만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다룰 사건은 이 잔두. 지난주에 이제 추호, 김종인 선생이어서 잔두. 잔머리를 잘 굴리는 잔두. 잔두, 김성, 영도 출장 사건. 이게 영도 다리란 말이죠, 여기가. 자기 사무실 바로 앞이에요. 너무 연출티가 나잖아요. 굳이 저길 가요. 굳이. 무공천 때죠. 자기 무공천을 하겠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유승민 의원을 위해서냐? 본인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반대로 유승민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어차피 유승민 의원은 당선돼요. 그 동네에서. 그럼 구도가 박근혜 대 유승민의 대결 구도에서 유승민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서. 그러면 차기 대권주자로 막 성장해 갑니다. 그럼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김우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공천을 안 해버리면 김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동료를 위했다는 명분까지 챙기는 잔두의 거두. 그건 전에 문재인 의원 지역구에 선수조를 붙인 그런 잔두죠. 동일한 네. 거죠. 네. 만약에 정말 그런 유승민을 위한 뜻이 있으면 진작에 싸웠어야 되는데 유승민계는 다 탈락했거든요. 이미 공천. 그죠? 유승민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친박 쪽에서는 이걸 왜 받아줬냐. 만약에 유승민이 대구에서 박근혜 상징적인 박근혜의 뜻을 어기고 이기고 당선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박근혜가 더 이상 안 먹힌다 이거죠. 유승민 발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일치하는 거죠. 친박과. 어느 시점부터는 짜고 치는 것이 톱이었다. 다음 저희가 브리핑할 것은 이게 총선의 가장 큰 이슈죠. 이상돈 위원장이 더민주 이중대 하려면 창당도 안 했다. 이 얘기는 이제 야권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더민주 이중대 안 하겠다라고 우리는 계속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문구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해도 새누리에 그렇게 몰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제명하겠다.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실제 지금 3월 29일 SBS 조사에 따르면 적극 투표층에서 이준석, 황창화, 안철수 보면 사실은 이준석과 안철수 박빙입니다. 적극 투표 측에서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황창화 후보 15% 정도 돼요. 이게 단일화의 요건이 사실은 아주 많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안 해. 왜 안 하느냐? 지금 수도권이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워요.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122석. 네. 네. 거의 절반이에요, 이게. 그런데 수도권에서 국민당 후보들이 대부분 5%, 1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하는 국민당 후보는 안철수,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유일해요. 현재. 그런데도 개별 단일화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국민당의 목표가 뭐냐 이거지. 이렇게까지 5%, 10% 당선 가능하지도 않은데 야권이 이러다가 괴멸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단일화에 부정적이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제명한다고 하느냐. 이 국민당의 목표는 이거죠. 민주당의 몰락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에 이중대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당에 이중대를 하는 건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당도 누구의 이중대라고 선언하며 출범하는 데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하는 바는 더민주의 몰락인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문재인이 퇴출되는 거고 은퇴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국민당은 호남을 석권해서 그렇죠? 야권에서 호남 베이스를 하지 않고서는 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석권하고 호남이 그렇게 간단치 않을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다수당을 먹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목표 전략이 그러하다는 거죠. 야권 전체가 한꺼번에 어려우면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단일화하거나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개별적으로도.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는 이제 더민주를 괴멸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목표인 거죠. 그거 외에는 이걸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근데 약간 혼선이 있어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초반에 야권연대 안 한다고 했지만 지역 간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약간 열어두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아까 국민의당 쿼트로 나온 거는 이태규 전략본부장 비례대표 8번을 받은 사람의 워딩이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토론회 어제 나와서 그 징계하고 뭐 그런 거는 당의 공천을 받고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즉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지역 간의 후보 간의 단일화 이 모든 것을 차단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열어놨어요. 아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저는 야권에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그 압박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당은 왜 그럼 단일화 안 하느냐? 새누리, 이게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에요. 새누리당은 10점밖에 안 되고 더민주는 10점도 안 된다는 거죠. 더민주가 더 미워. 더민주를 제거해야 돼. 대체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게 어제예요. 연대 없이 자신 없다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의가 될 것이다. 이게 목표예요. 연대하자니까 이게 무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국민당에서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노회찬 후보 몇 달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박이라고 주장하고 갔죠. 단일화에 성공했다고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는 무소속으로 민노총의 후보가 있었어요. 네. 그게 창원 지역이잖아요. 창원 지역의 민노총 소속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단일화 투표를 했어요. 민노총 간부가 나왔거든요, 창원 지역에. 근데도 일반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민노총 소속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한 거야. 노회찬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여기서 7,600표 대 7,300표인가? 한 200몇십 표밖에 안 이겼어요. 단발로 이긴 겁니다, 정말. 노회찬 후보가 대담한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 허성무 후보하고 원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 문재인 대표의 공이 좀 큽니다. 가서 이제 해라. 뭐라고 자세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해라. 해서 했어요. 남는 게 있어요. 국민당 후보가 있어요. 국민당 후보는 근데 안 한답니다. 여기서. 이런 태도가 전반적으로 기본 기조인 거예요. 국민당에서는. 그 공천 파동 한창 시끄러울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잊혀질 거라고. 결국 집안 싸움은 전쟁 나면 다 잊혀지거든요. 근데 남는 게 뭐냐면 선거 구도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지고 전쟁 국면에 다가갈수록 마지막에는 결집하게 되는데 결집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선거 구도의 문제인 겁니다. 일여야다. 이 구도는 의지나 구호나 뭐 그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뭐 다당제 명분이나 이런 걸 극복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일간 베스트에서 제가 1회 잘 안 가는데 보세요. 안철수를 밀어야 한다. 노원병 안철수는 그냥 일석이 아니다. 국민당은 25석 내외. 안철수 죽으면 다시 흡수된다. 안철수가 살아야
야권이 계속 분열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차기 대선은 3파전으로 간다. 이준석 한 석 더 늘어난다고 여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의미 없는 이준석보다는 보수는 안철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권을 분열시켜라. 계속 대선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황창화 후보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안철수 후보를 딛고 올라가서 이준석 후보랑 경쟁해서 의원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갔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고 3등으로 머물러 있으면 황창화 후보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자 유권자층은 이준석 후보를 후보한테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이유로. 정반대 이유죠, 이번에. 그렇죠. 정반대 이유. 저기서는 보수에서는 자기당 후보 밀지 말고 안철수 찍으라고 하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찍지 말고 새누리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안철수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분열 구도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 구도 하에서 이 선거는 제가 본 야당에 대단히 불리하고 수도권에서 이길 확률도 대단히 낮아요. 그 어제 이런 보도 나왔어요. SBS에서 수도권에서 총선 지지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다고. 이건 착시입니다. 왜 착시냐면 이런 정당 지지도는 사실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후보가 하나고 이쪽은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뚫고 이기는 사람들은 정말 지명도 높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 국민당에서는 다당제 계속 주장하죠. 다당제 좋다 이거죠. 다당제 좋은데 이 다당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야당이 다수당이어야 돼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소선거제 이걸 바꿔야 돼요. 지금은 49.9%도 안 돼요. 50.1%가 무조건 이기고 그렇죠? 새누리당도 30%대 지지율인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70%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대로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당제는 그냥 낙선일 뿐이에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선거의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안철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봅니다. 야권의 유용한 자산으로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냐. 사실 그걸 가능한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워드는 안철수다. 이번 선거는. 그다음 이건 짧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요즘 여론사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주 많이 있어요. 기억해 보시면 가장 비근한 예로 서울시장 선거, 지지난 서울시장 선거죠. 오세훈 한명수 기억나세요? 오세훈 후보가 당시 20% 이상 압승하는 걸로 여론조사가 내내 나왔어요. 근데 실제 투표해봤더니 1%도 안 되는 박빙이었잖아요. 지금의 여론조사 방식들이, 그러니까 집전화 방식이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RDD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근데 유선전화예요. 휴대폰을 반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이제 휴대폰 방식도 조금씩 도입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정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2014년 정도부터는 과거에 그 동네에서의 혹은 그 지역 혹은 전국적인 그 선거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결과요. 가장 최근에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권을 과대 반영하니까 그 직전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보정을 하자. 왜냐하면 야권 지지자들은 겁나니까 나는 그렇죠. 야당 지지자라고 밝히면 혹시 누가 알고 나중에 나 탄압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유선전화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보정 작업을 2014년부터 했고 2014년에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합법화했어요. 가중값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중치를. 그래서 보정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데 올해 2월에 갑자기 이걸 금지합니다. 이 보정 작업을. 그래서 갑자기 여당에 유리한 방식의 여론조사만이 공표될 수 있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 실례로 이 지역구에 그 가중치를 두지 않은 여론조사는 7% 차이가 납니다. 권영세, 신경민. 근데 이 가중치를 두면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간 여론조사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결과를 이거를 공표할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이야, 이제.
만약에 이쪽 후보들이 오차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 동력이 더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그 격차가 더 커지면 이미 졌다고 투표하기 싫단 말이죠. 그런 결과들만 지금 지상파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법이나 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여론조사 심의위라는 선관위 산하의 조직이 갑자기 네. 그렇게 지침을 바꿔버렸고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네. 그래서 보정한 값을 공표할 경우에 거기에 막 과태료를 때려버리는 거죠. 한 건당 3천만 원씩.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200억을 없는데 그렇죠? 그 여론조사를 다 발표했다가는 몇십억을 받게 생긴 거예요. 안 하지 그러니까. 못하지. 그래서 그런 조사 보정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언론에서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원래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참조만. 아 흐름이 이렇게 돼가는구나 라고 앞뒤 조사를 참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수치를 그렇죠. 아, 정확한 수치라고 당연히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니까 거대한 그 기조를 만드는 거죠. 이거 조작이지 뭐야. 못하게 했으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이 구도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나는 단일화죠. 근데 그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정당들이 지금 예를 들면 국민당이 안 한다는 거죠. 거의. 남은 건 뭐냐. 남은 거 하나는 유일한 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액션밖에 없는 거죠. 이 구도를 그들이 뭉개서 1대1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는 거 하나는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선거운동원을 스스로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후보 한 3명을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후보가 있는 지역의 지인들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해. 그래서 협박을 해. 너 죽을래?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닌 거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언론도 안 도와주고 여론조사 기관 우리 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야당의 몇 개 당 중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한 당도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방법은 신문 보면서 열받아 하는 거 말고는 그거 가지고는 방법이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그리고 나 세 명 했다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 현재. 나는 왜 돼지털인지 모르겠어. 원숭이 털도 만만찮게 부시시해. 허허, 나처럼 머리를 밀래도. 밀지 말고 빅그린 헤어 에센스를 써봐. 저팔계의 털도 손오공의 털도 케어해주는 한방울의 기적. 끈적임 없이 볼륨과 윤기를 살려줍니다.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비장 양념고기. 별로 안 바뀌었어요. 몇 가지만 빼고요. 고기도 바뀌었어요. 얼리지 않은 제주산 돼지를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너 고기 굽니? 옙. 어쭈. 이젠 생과일을 갈아 넣어요. 양념의 퀄리티가 완전 다르죠. 사실 양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화학 첨가물을 모두 뺐거든요. 색깔 한번 끝내주네. 그냥 주문하세요. 바뀐 건 뭐 이 정도? 이제는 이제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실 예정인데 이분은 말이죠. 이 선거판에서 드문데 기자 출신입니다. 부산일보. 그리고 대변인을 하셨어요. 더민주에. 그리고 부친이 사상공단의 양말 공장 노동자였다고.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 상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날리시는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면서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칭찬해 주세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여론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 간첩 조작에 대해서 정보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감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다. 컴퓨터, 스마트폰, 카톡 등 인권의 중요성을 알게 해줬다. 국정교과서를 통해 친일, 독립 등 역사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다. 직권상정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다. 1차 민중총궐기
백남기 씨 위중 등에 대해서 집회 시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걱정하십니다. 말 조심해라.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겠죠? 그런 트라우마를 준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런 트라우마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부산 분위기 어때요, 일단? 제가 최근에 SNS에 그런 글을 썼는데요. 상대가 잘 안 보여요. 상대가 안 보인다? 네, 어떤 의미냐면 다들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필드에서 별로 안 뛰셔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변인도 했고 나름대로 뭐 의정활동도 한다고 했지만 지역에서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좀 발로 뛰어다니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걸 끌어올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또 제가 맞닥뜨린 현실이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그 골목 구석구석 뭐 상가면 상가 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잘 부딪혀지지가 않더라고요. 행사 같은 데에서는 한 번씩 뵙게 되는데 상대 후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 후보들이 아예는 아니지만 뭐 골목을 다니다 보면 이제 누구는 어디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도 뭐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데 당연히 상대들도 왜 그런 걸 좀 활발히 하셔야 되잖아요. 일부러 피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SNS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또 TV 토론을 선거 우리 중앙선관위가 하는 TV 토론은 뭐 잡혀 있지만 그 외에 그 지역 민방에서 하는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하자고 했는데 다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배제증쯤이야 이거죠. 네, 이럴 땐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는 거죠. 손수조 후보예요. 예. 이게 굉장히 다정하게 찍으셨는데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 손 후보가 지난해 아마 제 기억으로는 4월쯤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청첩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첩장을 받으면서 아니 사실 저는 그 손 후보하고 1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조카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제가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뭐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젊은 친구가 아니 본인보다 지지율도 높은데 뭐 애잔해요. 아, 이 모든 걸 다 선거와 연관해서만 아니 아까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진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손수석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나이도 많은데 참 애잔하다.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예예예 예, 예. 여하간 이렇게 화목하고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이 사상의 분위기는 이 두 여성 후보의 대결 그리고 언론의 여론조사상으로는 다시 한번 그 야권의 의원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장재원 후보 무소속 컷오프 돼서 탈당한 새누리당의 18대 때 국회의원 네, 전직 의원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지지율을 출렁거리다가 가장 최근에 가장 배재정 의원에게 유리한 조사를 제가 기준으로 삼아도 3대 2대 2 정도 돼요. 3위 무소속 장 새누리당 탈당하신 분 그리고 2가 손수조 그리고 배재정 손수조 배재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 저보다 훨씬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저랑 비슷하면 제가 정말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단일화를 해요. 해야 돼요. 이제 이기려면 장의적인데? 여성 후보 단일화.
안 돼요? 아이 참,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캠프에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아, 제가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이런 건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무소속이 나오니까 전국에서 물론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야권 분열로 인해서 무소속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혹은 뭐 한 번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이걸 좀 지역에서 좀 열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거기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후보는 없습니까? 안 된다고 본 거죠. 어려운 곳이니까요. 네. 사실 부산, 영남 혹은 뭐 경북 다 해서 야권이 당선되기 정말 어려운 곳이죠. 문재인 대표 정도 되셔야지. 그렇죠. 대선 후보 정도 돼야 그나마. 대선 후보도 손수석 후보가 30%나 가져갔잖아요, 그때. 그 문재인 대표한테 좀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근데 아 참, 그 전에 왜 글로 가셨어요? 저는 사상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사상의 공장에서 노동하셨고.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문재인 후보 지역구를 물려받으면 좀 짭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네. 저희 그 의원실에서는 그때 찬반 경론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 대표 지역이라고 해서 유리하지는 않을 거다. 왜 거기로 가려고 하냐. 차라리 뭐 해운대라든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보좌관이 실제로 정말 강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글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거 뭐 진짜 믿거나 말거나 저의 진심인데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사상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이제 유세를 하고 좀 상가들을 돌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제가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상공단의 그 좀 노후된 공장 혹은 아주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그런 상가 이런 곳들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나의 어린 때하고 별로 바뀌지가 않았구나. 너무 가슴이 이렇게 아프면서 그때 사실은 일종의 영감 같은 게 왔어요. 아, 내가 정치를 한다면 정말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인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삶을 좀 살고 계시고 부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격차가 워낙 심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총수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부산 하면 보통 해운대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많은... 남포동. 예.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올드하시면 남포동이고 보통은 해운대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 뭐 홍콩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서부산 특히 뭐 사상 이쪽은 안 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이제 동부산권과 대비되게 좀 제가 사상공단을 생각하면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게 아까 아버지 사상공단 양말공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70년대에 거의 부산 경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를 또 일으켰던 아주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과실을 정작 거기 계신 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외부에 뭐 부산 안에서는 동부산권 아니면 또 부산을 아예 또 다 떠나서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내가 정치를 한다면 여기서 사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안 흔들렸어요. 그때가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었죠.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상으로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이 좀 재밌는 게 언니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남동생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자리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뭐 얘기를 제가 너무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드리나 그 아버지가 아마 6.25 전쟁 때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께서 좌익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갑자기 부친을 잃으니까 이제 집안이 거의 풍비박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대 때 양말 공장 아마 기술을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는데 조금 더 월급 많이 준다고 하면 글로 옮기고 또 월급 조금 많이 준다고 하면 또 옮기고 그렇게 하시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서울로 또 다시 부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런 삶을 사실 아버지도 살아오셨고 저도 어린 시절 그래서 사상공단에 뭐 61번 종점 근처에 제가 새방에 우리 다섯 식구가 방 두 칸짜리 새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재밌는 건, 뭐, 재밌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어요. 아직까지 재밌는 거 안 나왔어요. 계속 재밌는 거 계속 하시는데. 아니, 다들 지금 감동해서 듣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예. 언제 재밌는 거 나오나 듣고 있는데, 예. 아,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사실은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신다는 게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거 그때 물었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인 사람 그럼 손 들고, 뭐, 회사 다니는 사람 하면 손 들고.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손 들고. 예, 그랬잖아요. 냉장고 뭐, 전화기. 네. 그럴 때 공장 다니는 사람 이럴 때 손들 때 저 좀 부끄러웠었거든요.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의 아버지, 딸이라고. 예. 네. 뭐 아니 근데 대통령도 아버지 파는데요, 뭐. 예, 그 저의 진심은 뭐 아버지를 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저 혼자 아 참 재밌구나 내가 정신을 그게 재밌는 얻나 포인트예요? 다음부터 재밌다는 표현 쓰지 마시고 기다려. 그 사연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상에 대해서 아 내가 여기서 정치를 하면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알겠는데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당선될 겁니다. 그래. 예, 박수 친다고 당선이 되진 않아요. 제가 그, 굳이 그 멀리 선거운동 바쁘신 분을 모신 이유는 이 부산 지역 전체 분위기를 좀 파괴해보려고 하는 거죠. 너무 서울, 경기도 어렵지만 부산은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은 문재인,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하나 당선됐단 말이죠. 네, 아, 한 분이 더 계시죠. 조경태에서 조경태. 네, 최근에 옷을 갈아입으신 분이 한 분 네, 계십니다. 조경태. 예. 조경태는 안 쳐주니까 제끼고 이번에는 어때요 분위기가? 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18석 싹쓸이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정말 지역에서 선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망으로는 선전을 한다면 저는 뭐 희망을 좀 섞어서 3석에서 5석 정도를 건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도 해내지 못했던. 네. 문재인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데 지금이 어느 네. 시대입니까? 정말 2016년인데 지금 바뀌어야죠. 저는 부산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정말 저희 당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호남 민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당 내부가 시끄럽고 많은 분들의 걱정을 샀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 제가 다짐을 했던 게 이번 총선에서 그런 구도를 깨면 그러면 더 이상 야당이 그런 일로 흔들리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좀 각오를 다졌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하지 않나. 아니 실제 부산 보면 제가 2012년에 르포를 쓰러 갔었는데 그때 또 5석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고 그렇죠. 당선권에 거의 근접했던 이전과 달리 40% 이상의 득표를 네. 47, 8%까지도 왔었어요. 네, 많았었고요. 이번에도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상은 오히려 1위예요. 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예요, 현재.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차 근데 이제 이게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50%를 넘어서는 1위. 또 더 올라왔어요? 이게 막판에서 뚜껑 열릴 때 보면 또 이게 대구에서도 그래갖고 항상 그래왔거든요. 막판에 가면 이게 다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게 정말 정상적으로 뒤집어졌는지 누가 장난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지금 그래서 당에서는 부산시당에서는 희망적으로는 3석 절망적으로는 0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싹쓸이를 우려하시는 시선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 단일화 안 됩니까, 진짜? 뛰면서 좀 느끼는 게 아까 뭐 이 무대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조금 전에 막 한참 말씀하셨잖아요. 네. 막상 후보가 돼 보니까 여론조사 한 방이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렇죠. 스스로에게 오는 타격도 크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엄청난 심리적인 그렇죠. 타격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생기죠. 그런 분위기를 예, 유포시키기 정말. 그래서 여론조사를 사실은 보정 못하게 한 거죠. 실제. 심리적 효과가 크니까. 새누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꼭 이겨야 되는데죠. 문재인 후보가 넘겨준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거지만 문재인의 영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어요, 여기를. 투표함도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모니터링만 하시지 아니 모니터링만 하시지 마시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세 명 정도의 후보를 정해서 전화를 하자. 네. 그 세 명 중에 저를 좀 꼭 넣어주세요. 그건 이제 그 내가 이번 선거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 3인을 정할 때 본인이 들어가셔야 되죠. 그건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본인이 그 3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실 겁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면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단일화를 하면 넣어주실까요? 예. 저는 필승의 카드로 봅니다. 단일화. 어? 여성이요 대동단결하라. 저 오신 김에 저 입장을 좀 묻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가진 견해나 정치적 뭐 소양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현안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데 3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시험 보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그 국민당의 단일화에 대한 그 거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국민의당에게도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당은? 국민의당도 그렇고, 뭐 야권 전체가 지지부진해져서 예,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겠죠. 예.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시네. 아직 사면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럼 현 김종인 체제에 대한 평가는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한 소견이 분명해야 내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선.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어저께 부산에서 김종인 대표와 그 다음에 저희 당 후보들이 함께 해서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네 건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내셨는데 저는 뭐 그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지자분들이 워낙에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마음을 좀 정하지 못하신 부분이 저는 여론조사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시중을 좀 다니다 보면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게 예전에는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하면 아 투표를 해서 바꾸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회가 문제다, 정치인이 다 문제다, 니네나 니네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보다는 이게 뭐 부산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서 지금 이제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라는 게 정말 옳고 맞지만 그게 부산의 경우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얼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종인 체제에 대한 답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희 당의 불가피한 예 스텝이 아닌가. 불가피, 오케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이게 단어 불가피.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목은 대단히 중요한 게 네. 경제가 나쁜 거는 사실이거든요. 모두가 다 알아.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쁜 거는 국회 탓이고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야당 잘못으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게 박근혜 정권의 논리잖아요. 프레임이잖아요. 전략이죠, 전략. 박 대통령의 전략이 종편을 통해서 더 커지고 그게 시중에 새누리당의 단단한 조직을 통해서 유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흐름이 사실은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유권자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자기가 선택했던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핑계거를 주는 거죠. 내가 박근혜 찍었는데 박근혜가 이거 정결 망쳤잖아. 알아요. 아는데도 종편에 이런 거에서 핑계거를 이렇게 주면 덥석 무는 거죠.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새누리당이 이 전략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유포 창구를 가지지 못한 이 야랑은 사실 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싸우기 힘든 동네에서 오신 분이라 어떤 각오인지, 왜 거길 나갔는지 뒤돌아보고 싶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그런 구도화에서 사실 승리하는 방법 진짜 아는 사람 전화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안희정 도지사가 당선된 건 그 힘입니다, 오로지. 그 지역구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지인들에게 안희정 꼭 뽑아야 된다고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이렇게 뭐 조중동도 혹은 지상파도 혹은 뭐 여론조사 기관도 혹은 정당 자체가 가진 힘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구도도 일려
야 다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야 다가 아니라 다 야. 일여였으면 다 야지. 왜 일여 야다야. 잘못했어 씨발. 내가 잘못했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실은 그 일여 다야 아니었어도 만 아니었어도 이번 선거는 사실 야권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차차하니 복귀해 보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워낙 똥볼을 많이 찾고 저쪽에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 혹은 여론조사 수치 정당 지지율 이걸로는 이 구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만 구도는 남는 거예요. 이 구도를 넘어설 수 없어. 이 구도를 바꾸는 방법은 단일화를 하거나 전화밖에 없다고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라고 보십니까? 좀 뭐 뻔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제가 사실상 물려받은 셈이 되었기 때문에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내년이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게 또 저희 그 야당의 대권 가도에도 뭐 꼭 뭐 문재인 대표님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권 가도에도 중요한 키를 또 지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범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이 바뀌어야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지난 아까 총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비등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 임계치까지 갔다가 그걸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한 번은 정말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선거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좋아요? 김종인이 좋아요? 문재인이 좋습니다. 예. 아니, 저는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사실 비례대표가 문 대표님이 사실상 추천하시다시피 해서 됐는데, 원래 알던 분이 아니었어요. 왜 추천했대요, 그때? 그때 정수장학회 문제가 주요한 대선의 이슈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제가 부산일보 출신이고 또 노조 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정수장학회 문제를 좀 이슈화할 만한 사람을 좀 찾는 과정에서 저를 이렇게 발탁을 하시다시피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봉하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노 대통령님을 한 번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 대통령님을 좋아했었고 또 대통령 하고 계실 때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 실망도 하고 좀 더 잘하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함께 울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책을 통해서만 뵀던 분이에요. 운명을 보고 아 정말 좋은 분이고 멋진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만나봤더니 저희 첫 인상은 아 저분 참 무서운 분이구나였어요. 눈이 네. 정말 호랑이 눈같이 저에겐 느껴졌어요. 근데 참 재밌다. 아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요. 네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문 대표님을 뵙고 순한 양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비슷하게 아주 호랑이 눈을 가진 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랑이 같아 보였어요. 처음 뵀을 때. 아, 저분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문 대표님에 대해서 신뢰가 뭐 꺾인 적도 없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존경할 만해요? 저는 그분의 진심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적어도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으시고 저분은 정말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지난 그 대선에서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실현하실 수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단일화 하시고요. 단일화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특집으로 말을 할 테니까. 아니 다음 주에 선수조 후보를 부르세요.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 하면 부르려고. 네. 아니 저희가 아참 그 말씀도 드려야겠네. 사실은 민주당 후보 말고도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에게도 연락했어요. 저 절친이잖아요. 출마했다길래 전화하고 하는데 안 나와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전해주십시오. 저희 보좌관들 통해서 연락하는데 안 나오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당 쪽에도 연락을 하면 안 나오신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경우는 후보에게도 연락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더 민주만 왜 부르느냐가 아니고 새누리당도 부르고 국민당도 부르는데 안 나오시네. 손수조 후보는 제가 한 50개 단일화를 네, 전제로 해서 네. 같이 네. 네, 총수께서 나서주시면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새누리당과 단일화 후보. 대단한 이벤트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사석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농담처럼. 예, 안철수 전하겠습니다. 대표는, 예. 안철수 대표는 그러겠네요. 본색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 있으세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저 몰랐거든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하실랍니까? 2번 하실랍니까? 제가 계속 착한 콜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아니, 착하니까요. 착한 콜 대리운전. 아재 개그 정말. 대리운전 서비스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랍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 1800-9998은 결제 금액의 일부를 원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착한 대리운전입니다. 대리운전 건수마다 500원씩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어느 단체를 지정할 거냐고. 근데 떠오르는 단체가 없어서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딴질보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 딴질보도 리스트에 있어요? 없죠. 아.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대리운전 이용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난치병 아동돕기운동본부 한부모가정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랑의 연탄나눔 한강의 나무 한 그릇 심기운동본부 등 여러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답니다. 미지정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고로 기부단체에 딴질보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 근데 아무도 기부를 안 해. 그리고 한 줄 써있네요. 딴질보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렇게 써있는 한 줄. 자, 두 번째는 제주 본초 황울금 신이 내리는 식재료 비만, 치매, 뇌졸중 예방 제주 황울금이 좋답니다. 가격도 무난하게 최저가고 딴지 기자가 없는 살림에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서 현장 검증했다. 울금을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울금을 검색해보세요. 어쨌든 먹으면 아주 좋답니다. 딴지 마켓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하고요. 제주 본초 황울금 파파이스의 마스코트입니다. 참 재물인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유세인 정청래입니다. 참 유세인. 아니 의원님 이게 왜 더 컷이 됐어요? 네? 원래 컷오프 동지회 더 컷동 유세단으로 네. 하려고 했는데 누님이 말리더라고. 아 손혜원 후보죠 이제 후보. 네. 네. 그래서 더 컷 시옷을 하나로 하면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잘렸다. 이런 뜻이라서.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번에 잘렸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더 클 거다. 더 컸으면 좋겠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쌍시옷을 붙였어요. 그런 의미다. 네. 앞으로 더 클 것이다 하는 의미에. 뭐, 저야 다 컸지만, 뭐, 김빈, 뭐, 장하나, 김광진, 이런 애들은 뭐, 앞으로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양보한 거야. 본인이 단장이에요, 지금. 네. 본인이 단장 취임했고, 제가 이제 사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사람 얼굴을 가리고 그래요, 여기. 다 나오는데, 김빈
씨 얼굴을 가렸어. 기본적으로 정치인 자세가 아니에요. 정치인 어떤 각도에서도 얼굴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아 이거 더 연습해야 되겠다. 자질을 더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게 나왔어요. 어디 인터뷰를 했는데 면접 컷오프. 면접 그냥 갔다. 그냥 컷오프도 아니야. 면접 컷오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한 걸 제가 자료 화면만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김홍걸 위원장도 네. 여기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분은 컷오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당해서 공천을 주겠다 그랬는데 셀프 컷오프. 그게 자격이 되죠. 대단히 억지스럽긴 한데. 뭐 덕컷 유세단의 회원 자격이 컷오프 됐거나 공천 탈락했거나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불만을 표시하면 안 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기꺼이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게 이제 자격 조건인데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단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영입은 가능한 걸로 지금 회칙 개정이 돼 있어요. 몇 명입니까 총? 제 정무적 판단으로 덕컷 유세단에 합류한 분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김종희. 그분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아니 그분 재밌는 트위터 하나 날리셨던데 그 어떤 후보 개소식에 가가지고 본인이 연설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연설이 멈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표면 다야? 트위터를 쓰셨더라고. 지금 뭐 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진짜 탈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앞으로 더 덕컷 유세단 단원이 되겠다. 신청자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없는 일인데요. 버스를 내줬어요. 중앙당에서. 보통 보면 당직자 한 명을 배치해요. 근데 오늘 한 명을 더 배치했대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원 유세를 와달라 하고 덕컷 유세단에 정식으로 요청한 데가 47개 군데 정도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데 내일부터 첫 출격합니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탈락될 수 있나? 그냥 뭐 노하우 전수? 존재 자체가 슬픔과 아픔이래.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기만 하면 운대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 유세를 보면 울면서 해요 근데. 제가 나타나면 또 분노의 눈물도 나온대. 그래서 별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쓱 얼굴 보이고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슬픔과 아픔이 표로 승화하는. 그렇죠. 네. 굉장히 시적이네요. 사실 좀 걱정이요. 어제 밤 11시에 갑자기 중진 의원께서 전화가 왔어요. 중진 의원? 가장 무거운 분. 컷오프 되지 않은 사람인가요? 문모희상 의원이라고. 문모희상 의원이. 그분이 4년 동안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전화가 와 있는데 뭐 녹음하느라고 못 받았는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분명히 또 유세 요청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화를 딱 다시 드렸더니 묻지를 않아, 안부를. 정의원, 큰일 났어. 정의원이 와야 되겠어. 뭐 자리 있어서 이런 말 없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고. 다급한 목소리야. 근데 전화 올 때를 기다렸던 것 같고 한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열댓 명. 이러면서 정의원, 큰일 났어. 정의원이 꼭 와야 되겠어. 그래서, 아, 왜 제가 좀 가야 돼. 안 돼, 안 돼. 정의원이 꼭 와야 돼. 왜,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첫날, 4시에 우리 출정식 하는데, 우리 1,000명 모아놓을 거야. 정의원 꼭 와야 돼.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지 안 갈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고마워, 고마워.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전화, 이게 음을 통해 들려오는데, 오긴 했어? 오긴 했어? 오긴 했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응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응담 제주 황울곰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식혜도 있었어. 자, 같이 오신 손님이 한 분 계세요. 지난주에도 갑자기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 네, 누님 나오세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실까 제가 소개드리면 이 장면을 하신 분이죠. 트로만 아니에요. 처음처럼 참이슬 힐스테이트 엔젤리너스 이니스프리 김치 냉장고 트럼 세탁기 힐스테이트 또 있어요. 미녀는 송유를 좋아해. 굉장히 이상한 제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 사람. 그런데 이제 제가 모신 이유는 유세는 이제 의원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모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일단 기본 질문이 있는데 우선 왜 비례 말고 지역구 선택하셨어요? 이게 잘 국회의원 출마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역구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지역구는 저도 이제 김용민 때문에 한번 경험해봤는데 옆에서 지옥과 같아요. 아, 인생 한 번 사는데 한 번쯤 이렇게 던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례를 던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거꾸로는 있지만 네. 거꾸로는 땡큐 하지만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 후회라는 건 없어요. 그날로 저는 끝인데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면서 환호를 받고 싶지 여기 와서 자기 지역구 와서 손혜원을 뽑아달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조용히 불러놓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떨어져도 그만이야. 근데 정청래원은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하루에 거의 한 3시간에서 5시간을 저랑 같이 폴더 인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폴더. 뭐 재미도 있는데 사실 옆에서 바라보기 약간 짠하죠.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그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붙잡고 울어요. 그 전철역에서도 울고 가게에서도 울고 생선 가게에서도 울고 처음에는 망원시장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 울어갖고 또 같이 울어요 둘이. 그럼 거기서 막 어떤 집은 부부가 같이 붙잡고 울어요 막.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하여튼 깊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갔어요 망원시장을. 네 번 갔더니 이제는 웃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다 또 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더컷 생기면서 많이 리프레시 되고. 근데 제가 모신 김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정청래 의원의 단점은 뭡니까? 촌스러워요. 아우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말도 안 듣잖아요. 그때 책 낼 때 나는 정청래다.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단점 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한 집만 파요. 하나만 그 판다? 가서 보면 망원시장을 들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면 이 집 저 집 봐야 될 거 아니야. 간 집만 또 가요. 그 옆집은 안 가요. 그 집은. 왜 저 집을 안 가냐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집만 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난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우리가 아침에 이제 7시부터 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8시 30분부터 인사를 해요. 그러면 9시에 끝나요.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하고 어떤 날 6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365일 콩나물국밥집 그 집 한 집만 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침에 문 연 집에 해장국집도 있고 또 뭐 설렁탕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세도 다니는데 이 집 저 집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보좌관들이 열몇 명이 아무도 못 당해요. 그냥 그 집만 가요. 그 저는 매일 콩나물밥을 먹어요. 맛있어요. 그 집이 맛있어요. 아우 진짜 촌스러워요.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꽤 기셨는데 영입되시고 나서 그동안 제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순간 그리고
가장 욕이 나왔던 순간, 가장 기뻤던 순간, 희노라기 극단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이 가장 많이 나왔던 순간은 그 개소식 날이었어요. 개소식, 제 개소식 날인데, 또 운다, 이제. 그 정청래원 와이프가 약사인데, 부인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우는데, 옆에서 진짜 같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 와, 일부러 와준 거예요, 저희, 거기에. 사람들이 혹시나 정의원이나 또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그, 이 여기 이런 데 나오는 걸 싫어한다는 것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옆에서. 그때 저도 같이 따라서 많이 울었어요. 출근하면서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오늘은 내 개소식이 아니니까 안 와도 돼. 저희 집사람이 제가 하는 행사도 힘들어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또 나와서 힘들게 그런 것 같아서 여보 오늘은 그냥 안 나와도 돼. 나 혼자 그냥 할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같은 날 내가 꼭 나가야 돼. 그래서 당신 힘든데 안 나와도 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손혜원이 이제 새롭게 대타로 후보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를 막 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손혜원을 너무 막 좋아하고 박수치면 정청래원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러기 때문에 쭈빗쭈빗 하면서 박수를 덜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제일 크게 가서 박수를 쳐줘야 사람들도 따라서 손혜원을 환호하고 손혜원을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야 되겠다고 와서 진짜로 박수를 제일 크게 막 치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울고. 울면서 박수 치고. 네. 그랬어요. 가장 욕이 나왔던 순간은요? 정청래 잘렸던 순간에 진짜 욕 나왔죠. 다른 거는 제가 다 참는데 사실은 한 그 컷업되게 한 3주 전부터 느낌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부에도 아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게 뭐 그런 게 정무적 판단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컷업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한 게. 무소속 나가라며? 근데 그렇게 전 진짜 분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이렇게 뛰쳐나온 것 지역구로 뛰쳐나온 이유도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정청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컷업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잖아요. 이틀 동안 5.5%가 빠졌어요. 지지율이. 저는 소비자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 이 지지, 이거 우리는 보통 이제 마케팅 쉐어라고 하죠. 너무 중요해요. 1%, 2% 떨어지면 제품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틀에 5.5%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사람들이 애써서 아닌 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나오기로 해놓고 나서 당대표가 못 나가겠어요. 또 한 이틀 동안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 읽고 그러느냐. 아, 김종인 대표가 지역구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미 한 열흘 정도를 본청에는 안 가고 그냥 홍보만 일을 했지. 당무 거부 사태. 아, 당무는 했다니까. 근데 나가진 않았어, 회의 장소에. 별거 상태. 저쪽은 안 가고 이쪽이 의원회관에 제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만 일을 하고 안 갔더니 전화도 안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 나가겠다고 한다 했더니 대표님이 가지 마라.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나갑니다. 그랬더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대신 가서 이 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김용민. 제가 잘 알죠. 맞아요. 대신 당선되는 네.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 가서 붙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못 가게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랬더니 본인한테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갔죠. 그랬더니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또 그냥 좀 화가 나서 일단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더니 뭐 제가 제 결심을 꺾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어요? 이 잘라놓고서 왜 그러냐고. 사람들 민심이 돌고 있는데 저래도 나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고집이 세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랬더니 이제 제가 버티는 걸 보시고는 그러면 알았다. 힘든 길이지만 간다면 뭐 알았다. 전략공천을 하마. 이러면서 그 대신 내가 내일 직접 발표를 해주겠다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해주셨죠. 직접. 근데 그 상황이 진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너무 모릅니다. 정치판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비례대표 1번을 버리고 이렇게 이 길로 나왔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대중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디자인과 브랜드로. 근데 사람들하고 얼굴이 마주치고 손을 잡는 그 과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감동적입니다. 처음 그렇게 지역구에서 유세를 시작해 보시니까 가장 첫 번째로 느낀 게 뭐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길거리에 서 있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출근길 인사를 이때를 두르고 옷을 입고 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촌스러운 옷을 입고. 아, 그러지 마세요. 이거 훨씬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난번보다. 디자인도. 네. 그렇긴 해요. 제 이름이 이렇게 찍힌 거를 입고 제가 서 있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제가 표창원 교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이거 가서 어떻게 서 있지? 그랬더니 하루만 지나시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하루 지나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환호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냉담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눈을 뿌리치는 사람, 명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참 감동한 게 그 조직이 너무 탄탄해요. 정청래 조직이? 그리고 이 보좌관들 9명이 다 나와서 저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앞서서 또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지역들을 다 관리를 잘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음 지으면서 90도로 절만 하면 돼요. 인사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90도 가까이 숙여야 됩니다. 잠깐 일어나 조교 10원. 조교. 자, 지하철 앞에 나가시고요. 자, 지하철에서 올 때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고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합니다. 이거를 계속하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건 제가 담당이에요. 저분은 눈빛 보면 우리를 지지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분은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는 제가 판단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쫙 내밀어요. 악수를 해요. 딱 당겨가지고 여기 붙여줘요. 제가 손혜원이고 이분이 정청래입니다. 괜찮아 좋아. 네? 그렇게 하면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퐁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진짜 저는 자기 잘난 멋에 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인사를 하라니까 진짜 90도로 너무 사뿐사뿐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대성하겠어. 앞으로 대성하겠어. 그게 허리를 굽혀야 돼요. 머리를 굽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템포를 천천히 해서 그 시간을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해요, 저는. 가장 더민주 인사 중에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구세요? 아, 정청래 의원은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친하게 지낸 거죠? 누군지 알아요. 저 누군지 알아. 누구? 누구요? 도종환. 도종환은 친하죠. 좋아하고. 도종환 의원. 네. 좋아하고.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인데 정치가들의 단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단점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떤 단점이 잘 보이려고 있는데? 위장하거나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않고요. 유선적이지 않다. 네, 항상 자기 할 말을 딱딱 해요. 그리고 얘기하실 때 보면 얼마나 압축적으로 이 말씀을 뭐 달변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뭐 가끔씩 이렇게 나 다 잊어버렸는데 뭐 얘기를 말씀이 시 같아요. 너무 잘해요. 시인이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네. 아주 고드세요. 저는 그분이 이게 부드러운 그 카리스마라는 이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싫어하는 제가 말 못 하겠어. 싫어하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몇 있는데 안 돼. 안 돼. 아 진짜 싫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저렇게 있나.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 대표님을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제가 본 문재인이 훨씬 더 훌륭했어요. 훌륭했다고요? 예. 밖에서 볼 때는 친구 남편으로
이제 뭐 친구하고는 친하지만 남편하고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말이 참 없는 분이세요. 과묵한 분이세요. 말 진짜 없어요. 예, 네, 꼭 필요한 말도 안 해요. 네. 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당에 오는 걸 그 와이프가 신문 보고 알았다니까요. 얘기를 안 했어요. 친구 사이인데도? 네. 그렇게 과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저렇게 힘들게 왜 여기 계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고위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정말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문 대표를 많이 뭐 힘들게 했을 순간에 저는 항상 건너편에 앉아 있었거든요. 공격 많이 받았죠. 네, 네. 근데 아 그때는 저 양반이 무능한 건가? 저 양반이 왜 참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문 대표님을 제가 다시 본 날이 작년 12월 5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광화문에 나가셨어요? 평화 시위 있었던 날. 제가 그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그 얘기를 했죠. 왜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전에 이제 그 11월 며칠 날, 그 백 선생님 그 물 맞으신 날. 11월 14일, 그, 네. 민중 총궐기. 그때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전 나가진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쭉 그걸 보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디 있냐는 거죠. 정청래 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맞아 나가는데 어디 있지? 그래서 제가 진짜가 나타날 때에서 막 흥분해서 난리를 쳤어요. 진성준 의원하고 이제 계신데 왜 안 나가느냐고. 왜 안 나가느냐고. 사람들이 당신들을 찾으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당신들이 나가서 줄을 서서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렇게 물대포를 쏘지 못할 거 아니냐고. 나가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진성준 의원도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그 다음날 진성준 의원이 문 대표님한테 집에 가서 야단 맞았대요. 와이프한테. 자기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와이프가 그랬대요. 그래서 다음날 얘기를 했더니 문 대표님이 나가자고. 한마디로 그냥. 갑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정청래 의원님한테 그 경찰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또 누구죠? 또 한 분? 그 이하경 의원님한테 이제 대협력 위원장. 그, 네. 해서 저한테 그 일을 맡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명 정도만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54명 나왔어요. 54명이 나왔는데 그때 정말 멋졌어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쭉 서 있는데 그 앞에 국회의원들이 쭉 섰어요. 파란 마우라를 두르고 맨 앞에 경찰청장하고 둘이서 이렇게 농담하면서 딱 농담은 안 했고요. 거들먹거리고 있고요. 진짜 다 거들먹. 거기서는 정청래가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있고 그리고 문 대표님이 맨 앞에 긴장하고 서 계시고 그러니까 그 행진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문 대표님이 같이 가셨어요. 근데 그때 감동이었어요. 4시간을 그렇게 걸어서 동숭도까지 갔는데 동숭동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막 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런 데 나타났다고. 근데 문 대표님이 거기서도 한마디 안 하시고 골목길로 들어가서 해산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문 대표님을 보고 아 이분이 판단을 자기가 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단호하게 내리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게 관훈 토론이에요. 관훈 토론에서 이분은요, 제가 이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이 이 뭘 써갖고 오시면. 말을 끊지 않으면 계속합니다. 아니, 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야. 이 만담 부부가 나오고.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써갖고 오면은 이걸 읽어서요. 그리고 눈을 못 들어, 안 들으세요. 근데 이게 없이 하시면 너무 잘하세요. 오히려? 예, 네, 너무 잘하세요. 근데 관훈 토론에서 누가 그 평화 시위 우리 나갔던 얘기를 잘 모르고 어떤 기자가 하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폭격을 가하시는 거. 잘 모르시는 얘기다 지금. 이거 왜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물었던 기자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잘못 알고 질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는 게 이분의 힘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결단을 내리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시는구나까지 제가 그 한 달 사이에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아시겠지만 김 대표님하고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는 그 과정에 이제 제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진짜 멋졌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실제로 제가 30년 동안 밖에서 문 대표를 알았던 것보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알았던 것보다 들어가서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아주 진면목을 봤습니다. 김청수, 같이 다니기 저도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죠.
많은 인내력을 필요해요. 서로 상대방 얘기 듣지 않고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는 들어요. 오지도 야단 쳐갖고,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만담 부부. 제가 10살 누나예요. 비슷해 보이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아니, 아니. 오죽하면 찬스. 예, 네, 찬스 여기까지만. 네, 제가 손혜원 정청래 CM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광고. CM을요? 그만해 이제. 손혜원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손혜원입니다. 손혜원의 당선이 정청래의 당선입니다. 손혜원 정청래 마포구민의 눈물을 닦으러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야, 이거 봐봐. 스틱 PC라는 건데 꽂기만 하면 거실 TV가 컴퓨터로 변한대. 아이고, 열받아. 왜? 마음에 안 들어? 편하긴 한데 금방 뜨거워지잖아. 아니야, 트윙글 스틱 PC는 열 안 받아. 윈도우 10의 최신 운영체제로 더욱 강력해진 트윙글 스틱 PC. 냉각팬이 달려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아미무사 출두야. 겨우 어사 한 명. 난 조정에도 백이 있으니 걱정 없다. 또 출두야. 아니, 두 명? 계속 출두야. 세 명, 네 명. 왜 이렇게 어사가 많아? 온 국민을 어사로 만들어주는 앱 와그러사 덕분이죠. 지금 스마트폰에 와그러사를 설치하시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상황, 공약 이행 등을 감시해주세요. 아이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와글어사를 검색해보세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바로 모셔서 짧게 얘기를 원포인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최근에 제가 불뿜 김홍걸 선생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불 뿜으시더라고요, 막. 예. 혼자 무슨 얘기 한 거야, 내가. 불을 막 뿜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불을 세게 뿜는 게 최근에 단일화와 관련해가지고. 예. 불을 뿜고 계시던데, 여당 후보들이 안철수에게 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셨고, 그죠?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이 연대구부 상황, 연대거부를 하는 상황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전에 말한 대로, 뭐, 이적 행위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처음 보는, 정치를 개 두고두고 오래 지켜봤지만, 처음 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라, 저도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불이 안 뿜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집에 불을 질러서 깨끗이 태우고 나면 다들 사라지고 자기 혼자 남아서 새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그 대망론. 네.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분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 몇 사람이 비례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이 당선되려면 정당 투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고 개인 득표는 6, 7%밖에 못해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꽂아놔가지고 정당 투표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의원이 되고 싶고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측근들이 살아남아서 자신의 친위대가 돼줘야 하니까요. 두 번째 분석은 처음 들어봤죠. 네, 정치를 가까이서 오래 보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당선은 안 돼요. 6, 7% 가지고는. 근데 그걸 다 긁어 모으면 비례가 한 명, 두 명 더 당선될 수는 있죠.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대로 간다면 정말 새누리당 180석 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그렇게 안 된다 해도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이 그쪽이 예를 들어서 165인데 국민의당이 15석 이상 하면 결국 180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테러방지법 때 그 시기에도 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 하면서 새누리당이 좋아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계속 의심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단일화에는 개별 지역구의 일부 후보자들을 제외하고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데 지금 현재 그 당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도 사실 불분명하고 여기저기서 잡다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잡다하게 예, 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후보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당 차원의 어떤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당 차원의 움직임은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이 큰 사건이 터져야만 아마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어떤 사건이어야지 그런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그거는 안철수 대표께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그 조상기 후보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에 나온 더민주의 후보예요. 근데 거기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박지원 의원과 대결하는 국면이 된 거예요. 그죠? 저는 직접적으로 그분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후보를 통해서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 국민통합위원장 겸 광주선거대책위원장 이 자격으로 이제 호남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당의 요청도 받았고 후보 측의 요청도 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적인 일로 공적인 목적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물론 그러실 텐데 어쨌든 그 지역의 특정 후보 조상기 후보 더민주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모든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부탁받은 곳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는 어떻습니까? 전북의 정동영 전 의원 나온 김성주 후보랑 붙은 그쪽도 한번 다녀오신 적 있잖아요. 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던 분하고 지금 이제 당이 갈라섰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입장도 좀 달라졌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그 아버지의 비서실장 반대편 후보, 물론 뭐 반대편 후보라기보다는 그 이 당을 떠나신 적이 없으니까 심정적으로든 어떻든 그 박지원 의원이 반대당으로 간 거가 더 맞는 표현이죠. 어쨌든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대결하는 분면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지금은 소를 희생하고 대를 쫓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국민당이 꽤 선전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그 호남의 정서를 분석하기에 그게 맞는 지금 수치입니까? 전북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전남은 그보다 안 좋고 이 광주는 그보다 더 안 좋고 한 상황인데 뭐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남과 광주에서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 그것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도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점심 시간에 광주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에 가서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 뭐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상당수 어르신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시면서
기대했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수도권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심지어 몇 분은 이 욕설을 내뱉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에서 뭐 하는 짓이냐는 건 호남에서는 국민당과 민주당이 경합하더라도 경쟁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단일 후보를 내서 새누리가 180을 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 연대를 안 한다는 데 대한 반응이신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쪽 분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것도 강하게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강하니까요.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고 또 막판이 돼 가면은 어느 당이 그래도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전국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신 후에 투표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당이 나를 더 적극적으로 써먹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간 과거 이 민주당 분들이 네. 이제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 김홍골이 이용당하고 있다. 예, 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마치 순진한 어린애를 사탕 준다고 꼬여가지고 예, 예, 유괴해서 뭐 장난을 유괴해서. 친다는 식으로. 유괴하기엔 등치가 좀 큰데. 아니 실제로 막판까지 광주나 전남 지역에 출마를 권유를 받으셨고 비례대표도. 원하시면 하실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받아버렸으면 그런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가 참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과거에 저희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그리로 가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비난하다가 이 문재인 대표와 무슨 거래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네, 네. 자리를 무장하고 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하니까 이제 또 이용당하고 있다. 근데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을 것이다. 뭐 이런 처음에는 얘기를, 네. 자리를 거래했다고 하다가 이제는 자리를 던지니까 이용만 당하고 자리도 못 받는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제가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뒤로는 저희 쪽에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불출마 선언하기 전 얘기인데요. 네. 이왕 거기 갔으니, 응? 네. 거길 도와줬으니, 네. 대가를 받아라. 금배지 하나 따내라.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의도인 거죠, 그럼? 한마디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치를 장사나 거래로 보니까 이왕 뭔가를 줬으니 너도 뭔가 받아내라 이런 뜻인데 소위 이제 우리 알던 사이니까 생각해 주는 예. 척하면서 하는 예. 말이 야 그럼 기왕 갔으면 뭐 받아내 이런 예. 거네요. 그렇죠.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대표를 그렇게 비난하던 분들이 저보고 거기 가서 그걸 받아내라고 하는 말은 가서 아첨을 하든 때를 쓰든 하나 받아내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누가 그랬어요? 뭐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아버님과의 인연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호남 정치를 다시 DJ 정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아무래도 그런 점은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옛날에 뭐 저희 아버지와 얼마나 친했었느니 얼마나 오래 모셨었느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 정치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물론 그분의 정신은 이어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새롭게 계승 발전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이런 데 대한 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과거의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저희 아버지의 정신은 정의로운 사회, 화합과 단결 이런 것인데 야권 분열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면서 그분의 정신을 계승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에다가 이제 그 단일화 제안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제대로 그걸 받지 않고 거부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더민주도 정의당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정의당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월 초에, 3월 초에 김종인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좀 진행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정의당과의 단일화 협상은 사실 국민의당과는 달리 정의당 쪽은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그걸 잘 못해낸 부분은 저희 당 지도부에서 잘 못한 부분이고요. 지도부에 특히 누가 잘못했죠? 뭐 골고루 책임은 나눠 받아야겠죠.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죠? 아니 뭐 당연히 당이야 대표가 책임이 제일 큰 거겠죠. 형식 논리상만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내용을 네. 그 이 지도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없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탈당 사태 후에 당이 정말 혼란기 과도기였고 네. 또 김종인 대표도 이 우리 당의 생 좀 우리 당 사정을 또 야권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중간중간 전략적 실수도 있었다? 지도부에.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정의당과 연대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이런 식으로 다룬 것이다? 매끄럽게 잘 다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잘못 다뤘다는 얘기죠. 여당 후보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돌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한다고.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몇 퍼센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발목 잡는 후보를 하나씩 붙여주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당 쪽 후보들이 정말로 그렇게 웃어요? 수도권 쪽 특히? 그러니까 제가 뭐 여당 쪽 후보들을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듣는 얘기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예, 정치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실제 분위기가 예. 아주 좋으니까. 예. 새누리당 표정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뭐 150석 막 얘기하고 뭐 수십 년간 선거를 지켜와 봤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처음이죠. 예, 야당도 저런 야당은 또 처음 보고. 저도 그렇고요.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변수가 있나요? 결국 이제 이 야권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셨겠지만 이제 제야 원로들 이런 분들이 하여튼 힘을 모아서 이 국민의당 측에 압박을 좀 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보들도 위기감을 느끼면은 이제 뭔가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사실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예. 포함하더라도 대략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4일 정도. 근데 또 꼼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4일이라고 하는 건 4월 4일. 그게 그 후보 등록일로부터 9일 이후에 인쇄를 하거든요. 투표용지를. 투표용지에 그래서 후보 이름이 찍혀버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사퇴했는지 잘 모르니까 물론 공고는 붙습니다. 그 투표소 앞에. 공고문 붙는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사퇴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무효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예 투표용지도 빼려면 인쇄되기 전에 뽑아야 되는데 그게 4월 4일이에요. 그래서 4월 4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게 누가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투표용지 인쇄가 내일부터 이미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9일이 보장이 안 되고 이미 거기는 단일화해도 내일 단일화하더라도 투표용지는 끝나버린 거예요. 인쇄 오류가 날까 봐 미리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9일 후에 하도록. 그리고 9일 후부터 열흘이나 있잖아. 응? 그게 무슨 어려운 인쇄라고 그냥 좆도 단순한데. 좆도라니.
진짜 단순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만 봐도 이 정부 여당에서 얼마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마구 방향을 여기도 하나 더 아까 탁 쳐주고 어?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전망인데 180석 가까이 확보하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괴멸까지는 아니어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그러니까 반 이상을 내주는 거죠 수도권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석도 안 되고 한 80석 뭐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제 그 이후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어느 야당이 몇 석을 가지느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저쪽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못해왔던 법안들, 악법들을 마구 통과시키려고 들 거고 뭐 개헌선까지 확보한다면 이제 영구집권 플랜이 작동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저희는 예. 계속 지인들한테 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과 지지자들인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는데 주인이 왜 집을 떠나느냐. 대표나 밑에 당직자 국회의원들은 다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다. 머슴이 말을 안 들으면 야단치고 혼을 내고 정 안 되면 내쫓으면 그만이지 주인이 집을 떠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권자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고수원들이야 하면서. 네. 네. 그 사람들은 다 그놈이 그놈이니 뭐 투표장 갈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죠. 네, 흥미 위주로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는데 이 그놈이 그놈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 다들 뭐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정치에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고 차선이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만 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진 않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보를 검증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셔야 정치가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현명하고 부지런한 유권자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왜 모친소 못 나갔냐고 얘기를 해서 네. 다시 안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아, 편집돼서 모르실 텐데 저보고 모친소에 못 나갔냐고 못생겼다는 얘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딱 머릿속에 앗 모친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분이 못 나갔다는 게 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이고 아니 제가 그 젊을 때 사진을 보였는데 왠지 똘망똘망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게을러서 살이 쪄서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다음 주가 되면 거의 모든 구도는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투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변수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게임 아카데미.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내쫓아진 애들도 있다. 공부를 시키는 건지 감금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혹한 그곳의 시스템. 원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다들 집에 가면 공부는 안 하잖아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 강제로 유별난 책임감으로 가르치는 학원 주신 게임 아카데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달 후 불만족 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시민의 날개에서 이제 그 투표함을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데 투표함이 대단히 안전한 곳에 자물쇠가 단단히 있는 그리고 보안이 잘 된 그런 장소에 보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회의실에 보관되거나 낮에는 그리고 사람도 막 드나들고 여기에 밤에 물을 닫아놔요. 잠궈서. 그게 다예요. 보관에. 총선에 처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당락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감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시 포인트는 뭐냐면 투표함을 이번에 바꿨어요. 플라스틱에서 천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이 천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천. 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천이에요. 교체했는데 그 변경 사유가 이렇게 손잡이가 쉽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천을 했다는 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홀로그램이 보이시죠? 홀로그램을 이렇게 붙였어요. 홀로그램으로 봉인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칩이 있었는데 이걸 홀로그램으로 바꿨다고요. 그리고 번호를 매겼는데 이렇게 홀로그램에다가 제가 이 홀로그램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이런 홀로그램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홀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드냐? 단가가 10원 정도 한답니다. 하나에 1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 홀로그램을 보더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이 홀로그램은 봉인용이 아니다. 원래 투표함에 홀로그램을 붙인다는 건 뜯지 말라고 봉인하라고 밀봉, 보안 이런 용도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 전문가 얘기로는 이런 걸 붙이지 않는다. 봉인용으로는. 왜? 지금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홀로그램하고 번호가 있는데 관리 번호 고유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홀로그램이 있고 이 번호가 있어. 둘 다 고유해. 그럼 딴 걸로 바꾸면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홀로그램에 다른 번호를 찍어도 똑같은 번호를 계속 찍어도 서로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01이야. 101을 떼내고 또 101을 찍어서 붙였어. 그렇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홀로그램은 그럼 복사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업체 얘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홀로그램은 하루면 복사한대요. 그럼 저걸 왜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뭘 했다는 거죠. 만약에 홀로그램으로 정말 봉인의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걸 붙여야 된대요. 이 파괴형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떼면 알 수 있게. 떼면 홀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찍 뜯으면 뜯은 자국이 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형태에 따라서 뭐 파괴형이 이렇게 벌꿀 모양으로 된다고 벌꿀 파괴형 뭐 이렇게. 왜 그냥 일반 홀로그램을 붙였는지. 이거는 정품 인증용이라는 거예요. 정품. 소프트웨어 사면 정품으로 붙어 있잖아요. 정품 인증용이지 이런 봉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업체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더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품 인증용은 10원 그리고 이 파괴형은 12원 정도 한다고. 이거 붙이려면 이걸 붙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왜 그러면 봉인하라 봉인용으로 붙인 홀로그램에 봉인용이 아닌 일반 정품 그 인증용을 붙였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당연히 그 업체 전문가 얘기로는 그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난 모르겠다.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12원 이걸 붙였어야지 붙인다면 정말로 떼면 알게. 근데 지금은 떼도 모른다는 거죠. 떼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를 얼마든지 붙여서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사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홀로그램도 하루면 복사가 가능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날개에서 시민의 눈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이제 투표 감시단, 투시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1차로 이렇게 선정했었어요. 이런데 이런 동네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자 우리가.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시민의 눈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임무를 할당받아서 이 투표함을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이런 동네들, 부산은 이런 동네들, 대전, 광주, 충북, 전남, 전북, 경남 1차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발표를 했고
2차로 추가됐어요. 열 군데가 더 추가됐는데. 이런 동네들. 대구에서 이런 동네들. 대구에서 언론을 그렇게 잘 안 알려졌는데, 김부겸 전 의원은 알려졌지만, 홍일학. 이번에 탈당했죠. 근데 유일하게 야권에서 대구에서 그 김부겸 의원을 제외하고 이분도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난 1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쭉 보시고, 내가 그럼 하루 정도 혹은 반나절 정도는 가서 그걸 뚫어져서 쳐다보겠다. 할 일은 별로 없어. 쳐다보면 됩니다. 계속 쳐다보면 됩니다. 모집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 이 그 감시 활동에 시민의 눈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부터 활동해 왔던 그 시민 단체가 있어요. 선거 파티라고. 이곳에서는 뭘 추가로 하게 됐냐면 CCTV를 이번부터 달거든요. 근데 CCTV가 정지된 화면을 내리 찍고 있잖아요. 그냥 투표함만 찍고 있어요. 그 정지화면을 얼마든지 바꿔치기도 가능하세요. 정지화면이니까 편집도 아니야. 그냥 카피페이스트 하면 돼. 그래서 그걸 불가능하게 하도록 시계를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투표함 위에. 시계가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편집하기 어렵잖아. 그런 시계를 부착하기 위해 선관위와 열심히 논의 중에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 투표 현장을 실시간 방송해왔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선거파티. 선거파티에서 오늘 나오셨어요. 네, 제 이름은 서정우고요. 네, 선거파티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파티는 지난 그 재보궐선거에서 뭘 했었냐면 국민TV와 함께 실시간으로 선거 현장을 방송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투표 독립운동도 하고 투표함 지키기도 하고 언론에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도 실시간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도 포착한 게 있어요. 이것이 부정선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미사현상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도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은 게 있어요. 당시 정몽준 후보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개표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표 중에 미분류로 넘어가는 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분류라는 게 판독기가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뭔가 오류가 있을 때 미분류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통계적으로 돌아가면 박원순 나왔다가 정몽준 1번 나왔다 2번 나왔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박원순 지지한 사람들만 표를 잘못 찍었을 리가 없잖아. 실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대부분 다 박원순 후보 표가 저희 너무나 잘 나와 있거든요. 거의 뭐 이 정도 박원순 후보만 계속 미분류가 돼요. 네, 국정원 경찰 CCTV 이거 나가면 다 죽는 거야 했었던 그거와 막 비슷한 예, 정도로. 예, 네, 저 지금 보면 도장이 약간 영상 흐리게 보이시죠? 예, 도장이 약간 흐리게 찍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간에 돌아가는 거 보면 선명하게 제대로 찍힌 것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박원순에 찍힌 것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일로. 예, 저런 거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아니 도장이 흐린 게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럼 정몽준 것도 도장이 흐린 게 있어야지. 잘 말씀하셨군요. 네. 다시 하는 걸로. 네,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걸로. 네. 이건 공중파에서는 본 적 없는 영상이죠. 사실 세팅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걸 선거 파티에서 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 이번에 다시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서 공중파에서 볼 수 없는 개표 현장을 직접 실시간 중계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전국 모든 선거구를 다 합니까? 저희가 핵심 지역만 몇 군데만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또 교육을 또 심오하게 받기 때문에 네. 전국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영상을 이제 그러니까 직접 연결해서 하는 데가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시면 저희가 영상 통화, 핸드폰 영상 통화를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소에 들어가려면 개표 참관이 돼야 가까이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참관인 정당 티오를 이 선거 파티에서 대량으로 미리 확보해뒀어요. 몇 명분을? 250명분, 500명분 확보해놨습니다. 500명. 그러니까 500명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역시 시민의 눈에 신청하면 됩니까? 예, 저기 위에 따따따.더개표라이브.kr 아,
그러니까 URL을 이렇게 www.한글로 더 개표 라이브.kr로 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쳐서 직접 개표소에 들어가 보신 분들, 이분들은 여기 신청하시면 500명 TO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단과 10비가 상관이 나온다. 얼마요? 5만 원 플러스 알파로 알고 있습니다. 11시간 넘으면 또 더 나옵니다. 네. 야간 수당. 돈을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가서 찍는 거예요. 아까 보신 영상을. 그런 영상을 아무도 안 찍거든요. 아무도 안 찍는데 선거 파티에서 찍습니다. 이런 활동을 이제 시민의 눈, 시민의 눈에서는 투표함을 감시하는, 국민의 TV에서는 생중계를 하는 장비를 대고, 공명성도 네트워크, 민변소도 법률가들이 다 함께 한다. 선거 파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앱을 만들었대요. 이게 뭡니까? 현장에서 이제 방송을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뭔가 딱 봤다. 자기한테 카메라가 없는데. 예,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해서 앱으로 내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네, 네. 그런 다음에 이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 날아가. 자동으로. 여기서 분류하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한다든지. 네, 영상하고 사진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선거 당일이 아니라도 선거 운동 중이라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치를 하신 다음에, 선거 지금 운동 기간이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바꾸는 있거든요. 불법 선거 감시 운동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성형 장면을 봤으면 찍어서, 찍기만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알아서 합니다. 법률가도 등장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선거 파티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알려드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 시계입니다. 네. 아직 선관위하고 논의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죠. 선관위하고 합의가 끝났어요? 이 시계를 다 설치하기로? 아, 시계 설치하는 건 아직 합의가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지금 현재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막판에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막판에 안 하면 되게끔 해야죠. 요 시계 보시면 여기 디지털도 있어요. 요 분침이 12시간이 되면 12시간 것만 촬영해놓고 12시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시계도 밑에 달아놨어요. 날짜도 나오고. 매일매일 다르게. 밤에는 그 보관소에 불을 계속 켜두나요? 안 네, 그러면 야광을 바르거나. 지금 선관위 쪽에다 요청하고 있는 게 밤에 불을 끈다 그래서 불을 계속 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시계를 산 다음에 뜯어가지고 요 초침에다가 야광칠을 하려고 지금. 야광으로 색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게. 네, 바늘 네. 돌아가는 건 이제 초침만 칠하면 될 것 같아갖고. 네, 꼼꼼한 분들이에요. 그런 시계로 선정을 했고, 이게 얼마라고요? 4만 원입니다. 비싸네. 250개에 살려고 하니까 10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이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련해요?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후원 받아요? 아마 시민의 눈 쪽에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요? 너무 깊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뭐 최악의 경우 250군데를 다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쟁점 지역만은 반드시 한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민의 눈에 가서 내가 직접 찍어라. 2만 원 내고 그냥 앱만 다운받아가지고 볼 때마다 찍거나 아니면 시계라도 후원하세요 그냥. 네. 내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지역에 어떤 선관위에 걸린 시기에 후원되는 건지 이제 나중에 공표할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주세요. 뭐 거기까지. 거기까지 뭐. 아이고. 그냥 주세요. 네.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좋은 방법은 투표날 놀러 가지 말고 웬만하면 투표하고 다른 볼일을 보는 걸로, 현장 투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게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2시간 투표 시간 늘리자고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틀이나 늘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먼저 제안하고. 이렇게까지 투표 독려를 하는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아주 찜찜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들여다보다 보니 의도가 있든 없든 그걸 다 떠나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일단 있고 그 점들을 우리가 좀 메꿔주자. 이걸 이번 총선에 전국 단위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전국 단위로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꼭 해봐야 다음 대선에도 문제점 이런 게 있었고 개선할 거 아닙니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그 쭉 선정된 지역구 보시고 직접 몸으로 뛰거나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냥 앱을 받아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선관위 TO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개표 참관위. 네. 그 참관인 확보하는데 정당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네? 다른 데서는 안 도와줬는데 저기 국민복지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전체를 다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홍보 좀 해달라고 국민복지당에서. 아 국민복지당의 그 원외 정당으로 네. 할당된 TO가 있는데 네. 우리 TO를 다 가져가라 니네가. 예, 네, 그렇죠. 저희 우리 보고 알아서 다 써라 이렇게 해서 대신에 꼭 여기 나오면 홍보해달라.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 어, 이거 잠안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어,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본황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몽구와 함께 뭘 찍었는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볼까요? 네네. 먼저 나오는 게? 황창하 후보. 황창하 후보. 여기가 어디예요? 그 오피스텔인데요. 그 명함에 적힌 주소 따라갔더니. 아, 이건 후보 측이 요청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선정해서 간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렇게 안에 이거 껴입으면 되나? 어떠니? 괜찮은데요, 저는? 지금은. 우리 안철수 아니 저희 상근하시는 분은 상근자들은 아직 없지. 아니 어제는 검색어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왜 검색어 2위까지 언론 이제 모르니까 한번 찾아겠지. 아, 어느 신문에서는 보니까 뭐 친노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직적 지원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직적 정치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지원 좀 받고 싶어요, 진짜. 그래도 가시권에 바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게 성과예요. 네. 그러니까 자전거 연합회가 있어요, 노원 자전거 연합회. 거기서 이제 시륜제라고 해갖고 뭐 보살집하고 이런. 뭐 이제 한철수 의원이 왔더라고. 그렇게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 안철수 의원 얘기는 아마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원에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와, 막. 환상이 좀 선호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전데,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각인은 시켜야겠다 싶어서 안철수 후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은병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박수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반응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어제요? 어, 웃겨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의외성으로 아니 대 앞에 옆에 놓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 박수 소리가 기세거든요. 이준석이 그 친구 의외로 말이 많대 진짜. 더블더블하더라고. 아 그래요? 말을 되게 하고 싶어하더라고. 나는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파파이스 봤대요 그 친구도. 그러면서 이재명 변호사 얘기를 막 또 목사님들 앞에서 막 하는 거야. 그때 뭐 실형 받았다고 막 목사님이 놀래더라고. 내가 나 전까지 같이 안 생겼잖아. 어, 되게 잘 생기셨네 전보다. 예, 아, 제가 얼굴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얼굴 잘생긴 애 찍어 주는 생각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뭐 저는 당연처이네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꼭 이기세요 하는 사람이 85%예요, 정말로. 어, 진짜요? 예.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틀려요. 제가 지역도 잘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 중앙에 나가서 아주 여러 가지 국정 운영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정책도 아주 잘 잡습니다. 제가 일도 잘하고 지역도 잘 아는 아주 뿌리 깊은 준비된 후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항창화를 찍으면 항창화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늘 날씨 좋은데 노력 많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녁을 찍으셔도 나지 않고. 아유, 감사합니다. 훨씬 건강하시네. 예. 아이고, 손도 한번 못 잡은 거 같은데. 네, 아름다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잘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이 괜찮잖아. 노원 지역의 야권 후보자들에게 단일화를 촉구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보십시오. 저밖에 안 왔잖아. 얼마나 충실한 분입니까? 시민사회가 미는 유일한 단일 후보 항창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것 같은데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럼 저희 교수입니다. 저도 나중에 노원군 국회의원 나와도 되는데.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나중에 저 좀 밀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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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서로 약속. 네. 진짜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그 화학동 그 중고시장, 중고가구시장에 가가지고요. 하나에 2만 5천 원씩. 한 달 동안 빌리기로 하고 저는 갖고 온 건데. 뭐.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건데 왜, 왜 이렇게 분식집 같다고 그러시죠? 그럼 이제 왜 나눠주세요? 네? 계산서 쓰립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이라고 관리하시겠는데? 아, 금액은 맞는 건 없지. 미인들이 많아요, 여기. 아마 몽드 사상 최고의 미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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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선수들. 이겨야 합니다. 뭔가 좀 눈물 나지 않아? 눈물 나네. 욕하겠어, 저. 찍기 전에 그런 화려한 이름 말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뭐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일할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모든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분명히 저희 아빠를 선택하시는, 마지막에는 선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렇게 관심을 갖고 모든 후보에 대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의 진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실제 지역 주민의 반응 어떤가 하고 이제 한 동안 따라다녔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냥 인사할 때마다 괜히 앞으로 먼저 악수 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마다 귀 기울여서 듣고 뭐 요구사항 같은 것도 막 뭐 개선해달라 그런 요구 같은 것도 많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것도 학생 뭐 주민 뭐 청년 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나 했더니 또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저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고 더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태 선거판에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느낌을 기준으로 할 때 황창호 후보의 지역구에서의 반응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응이 좋았다고 네, 그렇게. 근데 누군지 몰랐다면서요? 네? 누군지 몰랐다면서요? 아, 처음에 인사할 때나 그때는 누군지 몰랐는데 그냥 이제 뭐 인지도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지역구에서 하루 동안 따라다녀봤더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네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 네. 카페라기보다 식당, 예, 분식집 이제. 네, 분위기가 진짜 분식집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카페처럼 꾸몄대요. 의도는 카페였는데 네. 분식집이 나온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후원금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에서 지원 같은 거 해준 줄 알았거든요. 전혀 없어요 원래 그런 거. 예, 그런데 그 자기 사비하고 후원금으로만 이제 운영했는데. 그 파파이스 출연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막에도 나왔지만 1,700만 원 이상이 입금됐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구는요 민주당에서 버린 지역구예요. 사실상 안철수 그 의원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아니면
뭐 이준석 후보거나 더민주 쪽에서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걸 표적 공천 중량감이 있는 누구나 다 아는 후보를 투입해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전략 공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혼자 뛰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랑 따님 아까 본 앞에 나온 분이 그 부인 만약 여기서 진짜 의미 있는 투표를 얻어내면 대단한 거죠. 네, 실제로. 지금 네. 이제 그 입소문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눈과 귀가 있다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의 이야기와 모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게 지금 문구의 취재 총평이고요. 그 다음날 이 양반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이제 가본 곳이 이제 박주민 후보 지역구예요. 박주민 후보는 공천도 굉장히 늦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그래도 신인이고 안 그래도 지역 주민이 알만한 얼굴이 아닌데 그것마저 알릴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몽구가 갔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진짜 오빠도 알겠지만 영혼 없이 성공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말문이 막히는데 어떻게 해. 네, 요즘 예비후보 기간은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 좀비 속만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눈 뜨면 명함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또 명함 돌리고 밥 먹고 또 명함 돌리고 이게 일관돼요. 명함을 돌리면 은평 주민 분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얘 누구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좀 해야 할 일은 박주민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좀 박주민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것일 것 같고. 아, 후보님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박주민입니다. 수줍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주민 후보님의 인사 말씀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먼 친척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프로페셔널한 와, 그 운동가 분들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믿음이 가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 굉장히 늦게 선거운동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은평이라는 지역에 죄송하지만 사실상 거의 처음은 굉장히 낯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계를 저는 다 극복을 해야만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내주셔서 제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박주민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그것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네. 박주민! 박주민! 네. 박주민! 네. 박주민! 네. 박주민! 네. 아유, 다 됐어. 미쳤으러 가신 것 같아.
선거 이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주민 후보 유세를 통해 받은 인상은? 쟤 누구니? 쟤 누구야? 더군다나 처음 오신 분이어가지고, 뭐, 지역 기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고, 이제, 또, 박주민 후보도 처음에, 그, 계속 지켜봤더니, 많이, 뭐라고, 수줍음 같은 걸 많이 타가지고. 자기 밖으로 못 챙기기로 유명해요. 다가가는데 좀 약간 고민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안 해본 사람들 하기 힘들거든요. 네.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기로 유명하고 돈 안 내는 데 가서 일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자기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남 탓으로서 못할 분이란 말이야 이 양반이. 그래서 저희가 박주민 후보를 직접 모시기로 했어요. 뭐랄까, 너무 안 됐어. 제가 몇 가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호를 정해서 듣보 박주민 선생이라고 실제 이 동네에서는 이런 칙을 받고 있죠. 네, 듣보 박주민 선생이라고. 근데 실제 보세요. 표창원 후보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 자료, 사이트들이 쫙 나와요. 공식 사이트, 팬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쫙 나와요. 박주민, 제로. 본인을 홍보하는 인터넷 공간에 그 사이트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사진 찾아보면 이런 거. 이 전투하는 강인한 박주민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인상은 불쌍해. 그리고 이제 몽구 아까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부인도 변호사고 같이 일해주는 사람들 다 후배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 후배 변호사가 와서 이제 주민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몽구가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 메이크업을 해준 변호사가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얼룩말, 돼지. 서로 도움이 안 돼, 아무도. 체계도 없고. 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시다시피 제가 공천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날, 공천 확정 마지막 날 공천이 됐어요. 안 되는 줄 알았어, 진짜로.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딴 데 가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그 영입 인사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24명이 들어가 있는. 거기 제가 토요일 오전에, 카톡을 날렸죠.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출마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카톡을 날리고 하루 남았으니까. 네, 하루 남았고 토요일 오전까지 저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제 짝꿍하고 같이 대학로에 차라리 가서 영화라도 보자 이러면서 토요일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제가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미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공천이 계속 밀려가면서 마지막 날 그래서 공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뭔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을 꾸린다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공천 발표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그 지역에 원래 계셨던 이미경 의원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당연히. 예. 네, 전화를 드렸는데 첫 번째 전화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당연히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테니까 컷오프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쯤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전화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제가 꼭 만나뵙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흔쾌히 찾아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뵀는데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담담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도 놀랐는데 오전에 보좌진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오전 9시에. 이민경 의원님. 예. 그래서 보좌진들에게 전부 다 박주민을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오후 1시에는 시구 의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박주민을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네요. 그 다음에 저녁에도 이제 상무위원분들을 모아놓고 다 도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선거운동 조직은 제가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다 꾸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그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나왔던 분들, 뭐 저를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모은 분들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죠. 이미경 의원님들의 보좌진 분들이세요. 예, 그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운동조직이나 사무소는 이미경 의원님께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보면은 아무리 영입 인사들이라 하더라도 저보다 대개 한 3주나 한 달 또는 심하면 한 달 반 더 빨리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예비 후보로서 그 정도의 기간을 갖고 홍보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선거 불과 25일 만에 제가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전에 뭐 자락이 깔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인지도 낮은데 시간도 없는. 예. 그리고 본인은 그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 누구지?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여러 가지 그 저희 지금 선거 캠프에 결합되어 있는 분들이나 시구의원님들이 힘을 좀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뚫고 나가자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의만 다지면 뭐하냐고. 결의는 계속 다질 수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나왔어요? 특단의 조치는 죽을 만큼 저를 뺑뺑이 돌리시겠다고. 그러니까 온 동네 뭐 어디든 뭐든 다 빽빽하게 저를 돌아다니게끔 만드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화면에서도 보면 돌아다니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도 않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만으로 될까? 저는 좀 약간 신기했던 게 그리고 약간 답답했던 게 의외로 젊은 분들이요 이 명함을 나눠주면은 잘 안 받으세요. 그게 뭐가 신기해요? 당연하지. 아, 당연한 건가요? 40대 중반, 50대 중반 그 사이가 가장 잘 받으세요. 남성분이건 여성분이건.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정치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정도는 눈으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아직 그런 어떤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실감을 못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아예 외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게 촌스럽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그렇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는 느낌입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딪혔던 뭐랄까요? 소회? 느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까 총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은 제가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은 안 됩니다. 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권 침해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처음으로 저를 파는 거예요. 저를. 박주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주민입니다? 박주민 이게... 아닙니다 하세요 그러면. 박주민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또는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제 자랑을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자랑을 과연 어떤 단어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요? 아니 그 이제 서서히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건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뭐? 변호사로 또 잘 안 통하면 또 약간 아주 얄팍하게 머리를 또 굴려보는 거죠. 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인권 변호사입니다. 뭐 공익 활동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 접점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니까 네.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나 좀 취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흑채를 써가지고. 흑채? 머리가 굉장히 좀 많은 것처럼 꾸미고 나갔어요. 네. 근데 명암에 있는 사진이 워낙 잘 나왔어요. 그렇게 꾸미고 나갔는데도 이 명암 속에 있는 사진과 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도 아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가지고 하루 명함을 돌리고 나서 저희 그 챙겨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이거 안 된다. 박주민 전에서 안 된다. 우리 후보 이거 안 된다. 명함에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공보물에 있는 모든 사진을 바꾸든지 제 외모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오늘 하루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하루 안에. 네. 그래서 급하게 제 손을 잡고 정말 저도 평생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짝꿍한테 약속한 일이 있어요. 이것만은 안 하겠다, 내가 살면서. 가발은 안 쓰겠다. 가발 썼어요, 지금? 부분 가발 썼어요. 부분 가발. 근데 썼더니 이제 또 부작용이 뭐냐면 그 사진 속에 있는 머리하고 네. 또 머리 길이가 안 맞으니까 그 거기에서도 또 컴플레인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또 잘라야 되나 계속 그런 어떤 고민이 있죠. 아니 이게 특단의 조치가 그거예요? 일단은 이걸 하고 나니까 적어도 사진 속의 인물이 저일 것이다 정도는 생각해 주세요. 저일 것이다. 네. 약간의 포샵을 처리했다. 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는 특단의 조치는 부분 가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남들보다 두 손업에 이상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0%도 못 만나거든요. 맞습니다. 10%도 못 만나요. 그러면 나머지 90%한테는 어떻게 어필하냐는 거죠. 지역에 이미경 의원님도 실망시켜드릴 수가 없고 지역에 있는 저기 당원들도 실망시켜드릴 수 없고 또 제가 대변하고자 했던 분들을 실망시켜드릴 수도 없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저쪽 사무실에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도 없어요. 개인 홈페이지도. 홈페이지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다 다음 주에 선거인데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만화 보시면 가끔 막 도망가잖아요. 쫓기면. 근데 도망가다가 그 이 낭떠러지에 막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다리를 막 만들면서 도망가잖아요. 제가 지금 선거를 하는 게 막 뭔가 만들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느낌이에요. 상대 후보는 지금 4년 동안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조직 가지고 선거운동을 계속 해온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들은 말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계시대요. 다 이겼다고 생각하시고. 그 득보가 왔으니까. 예. 네. 득보가 온 데다가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없고. 예, 홈페이지도 없고 뭐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날 때쯤 되면 다리를 다 만들지 않을까. 선거 끝날 때 홈페이지가 완성될 것이다. 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해왔던 활동은 정말 많아요. 그 활동을 검색해보면 엄청 많은데 박주민을 스스로 팔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선거를 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정도로 완전 제로에서 선거를 치는 경우는 없다고요. 진짜로. 근데 아까 황 후보님 동영상 제가 뒤에서 봤는데요. 비슷하지 않나요? 대신 황사 후보는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지역 활동을 오래 하셨고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그 동네를 잘 알아요. 네. 그 단체들과 조직을. 그래서 힘을 받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지지도가 낮지만 본인 하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동네는 야권 성향의 지지자 비율이 더 높아요. 전통적인 투표 성향을 보면. 그런데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이 며칠 전에 온 거예요. 당이 그만큼 잘못한 거지 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떠오르네요. 어떤 거요? 총수가 네. 그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박 후보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잖아.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악수한 거지. 제가 하루에 100번 우연히 만나는 거야? 여기서 오 박주민 하고 저희가 또 오 박주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아니면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내가 하루만 내 재능을 빌려줄까? 뭐 기타 등등. 그걸 박주민 후보의 홈페이지가 아마도
아마도 곧 열릴 것 같은데 방송에 나갈 때쯤엔 들어가서 제안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이거 여쭤볼게요. 거기도 국민의당 후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단일화 얘기가 오가나요? 현재까지 단일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 구도로 가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꼭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지역 혹은 뭐 전국 단위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의 이 과반을 점유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뭐 개헌선까지 차지한다든지 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당도 야당입니다. 그럼 야당으로서 그런 어떤 목표와 목적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과 목표에 동의를 한다면 야권연대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연대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조금 나왔다가 예, 바로 걷어들였다가. 걷어들였다가. 예. 예. 이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이 자체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사실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야권 연대가 의미 없어지는 시점이 곧 다가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세요? 아니, 꼭 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이길 것 같다고?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권연대가 필요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야권연대 논의를 하고 방법을 정하면 국민의당이 더 지지받는 데선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예. 네. 굳이 뭐,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실 당선이 불가능하다면 야권 연대를 하면 몇 군데라도 얻을 수가 있죠. 네. 국민의당 후보로. 그런데도 안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여기서 망해라. 수도권은 망하고 나는 호남 먹겠다. 이 전략 아니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지금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뛰어보면.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하고 명확하게 좀 전략이 정해지면 대화라도 좀 해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의당 등이 생각이 없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진정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좀 조속한 시간 내에 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동네 발 잘못 들였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일단 선거만 놓고 얘기할게요. 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에서 저는 A라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A라는 기준은 제가 생각했던 A라는 기준은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다음에 열심히 제 진정성을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있었어요. 근데 그 A 말고도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B, C, D, E, E, F가 쫙 있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하는 것 말고도 또 따로 갖춰야 되거나 챙겨야 될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B, C까지만 얘기해보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출신 지역을 물어보시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너 어디 출생이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예. 어르신들이. 그렇죠. 어르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다음에는, 제 출신 지역이 어디가 아니면은, 또, 혹시 집안 중에 그쪽 분이라도 있느냐. 집안 중에?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B, C, D, E, F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아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존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씨 중에도 큰 범위를 차지하는 전 밀양이 아니라 그 무한 박씨거든요. 너 어디 박씨야를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순간적으로 밀양이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내가 밀양이었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무한이라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가게 되면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독실하게 이제 기독교 믿진 않는데 이제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또 어디 딴 어떤 종교 거기 가면 또 제가 무교라고 얘기할 때도 막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B, C, D, F가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 그러면 먹힌 게 있었어요? 하나라도? 당에 계신 고문분들이나 이런 분들 쭉 인사를 드렸는데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검색해 봤더니 너 무슨 사건도 하고 무슨 사건도 했더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들은 근데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어차피 본인을 찍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퍼뜨리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말할 것을 준비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선거 끝물이거든요. 투표하기 직전인 거거든요. 네. 선거운동은 훨씬 전에 시작된 것이고. 선거가 굉장히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뭐냐면 8일날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밖에 없는 거죠. 네, 한 주 동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니까.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런 상태에 처한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는 분들은 사자는 자기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린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 새끼가 아니어서 버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의 해안이 깃든 전략이다. 너를 강하게 키우려는 거다.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꼭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도우려면 이렇게 해달라거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세월호라든지 강정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던 가정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냥 아이를 당연히 돌아올, 금요일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 수학여행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리가 부실하거나 구조가 잘못돼서 참사를 겪으신 거죠. 그 다음에 강정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사실은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얘기가 됐던데요. 그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제대로 된 설명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국가가 거기다 해군기지를 짓기로 결정함으로써 나락에 빠지신 거죠. 강정마을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주민분들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전과자가 되셨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 좋았던 마을이. 그리고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밀양은 어떨까요? 수세대 동안 평화롭게 산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거기에 터전을 만드셨다가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 송전탑 건설되니까 너희들 땅 팔고 나가. 땅 안 팔아? 우리 수용한다? 수용.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굉장히 특별한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었나?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고 또 정말 진짜 밀양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래요. 난 세금 한 번도 안 낸 적 없고 내 자식들은 키워서 공무원으로 다 보냈고 내가 나만큼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라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정말 평범한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떤 보호장치 보호장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셨고 그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쌍용자동차는 어떨까요? 정말 회사 잘 다니시던 분들인데 회계를 조작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런 정리해고를 갑자기 당하시면서 이분들이 그 분함과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20분이 넘는 분이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이런 정리해고가 우리의 주위에 요즘에 얼마나 흔합니까? 그래서 저는 소수의 아주 특별한 처음부터 특별했던 사람들의 분들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서민들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놈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놈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시한 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 때 필리버스터든 뭐든 아니면 혼자 농성을 하든 말든 한 사람은 반대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국회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안 되면 총수 말대로 가발을 벗어서 불을 태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3을 잊지 마세요. 이번 선거는 워낙 구도가 이렇게 역대 유례가 없는 희한한 구도로 짜여졌고 이 구도의 힘은 막강해요. 후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찍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 1%든 2%든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국적으로 한 2-3명의 후보 정도는 꼭 살아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 동네에 꼭 3명 정도의 지인을 직접 찾거나 간접적으로 찾아 전화해보기.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게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파파이스는 보지 마시고 전화기를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